마침 딱 맞는 게스트를 모시게 됐습니다. MBC 라디오 최초 출연 데뷔 6일차 단독 게스트 다 들어가 있네요. 라이브 오네요. 오늘은 NCT U와 함께합니다. 신인 가수 NCT U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To the world 여기 NCT. 안녕하세요 NCT U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 예. 아 이런 문자 왔습니다. 김은지 씨가 와 무더기로 총각들이 들어오네요. 좋다라고. 서문탁 씨 가실 때 그렇게 아쉬워하시더니 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경란 씨 요 청년들은 누굴까요?라고 예 어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NCT U 태용입니다. 아 태용 예 안녕하세요 NCT U 재현입니다. 재현 네 안녕하세요 NCT U 1, 2, 3, 4, 5, 6, 7, 8, 9, 10, 10입니다. 10, 네. 네 안녕하세요, NCT U 도영입니다. 도영. 안녕하세요, NCT U 마크입니다. 마크. 안녕하세요, NCT U 테일입니다. 테일. 아, 반갑습니다. 예. 그 인터넷 방송 말고, 예. 실시간으로 하는, 예. 그 인터넷 방송 말고, 국내 음악 방송 데뷔가 언제죠? 4월 15일이죠? 네. 네. 그죠? 그러면 아직 데뷔가 일주일 안 됐네요. 네. 네. 아직 데뷔가 일주일이 안 됐어요. 네. 네. 그러면 한 6일 정도? 그죠? 어, 4월 15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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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예. 야, 생방은 처음인가요? 생방송? 처음은 저희, 아닌데 MBC에서 네, 저희, 라디오 네. 생방송 하는 건 처음이에요. 아, MBC에서는 처음. 네. 최초. 최초. 네. 예, 단독 게스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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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만 얘기하겠고. 어, 요거 우리 또 NCT U가 궁금하시다. 그리고 너무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미니 게시판 오셔 가지고 보일 라디오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벌써부터 데뷔 6일밖에 안 됐는데 밖에 팬들이 정말 많아요. 예. 와, 지금 구름대입니다. 구름대. 예. 이게 빗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샤토 소리예요, 샤토 소리. 빗소리가 아닙니다. 오늘 날씨가 이렇지만. 어, 지금 장난 아니에요. 다시 한번 빗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시작. 와. 예, 이게 빗소리가 아닙니다. 카메라 샤토 소리예요. 예, 대단합니다. 예. 아, 뭐, 이 신인 그룹한테는 항상 물어보는 게 있죠. 예, NCT U. 팀명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런 거는 이제 또 담당이 있지 않아요? 그죠? 소개. 네, 소개 담당이 있잖아요. 예. 툭 치면 이제 토 나오죠? 네. A4G에다 주잖아요. 네. 또 발발 외우게 되잖아요. 예. 네. 외움 담당 누굽니까? 제 NCT U의 암기왕 네. 도영입니다. 도영 씨 좋아요. 자 NCT U 무슨 네. 뜻이죠? 네 저희 NCT는요 네오 컬처 테크놀로지 약자로 지금까지 하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그룹인데요. 와. 멤버 수에 제한이 없고 새로운 멤버의 영입이 자유롭고 K-POP 중심인 서울을 시작으로 전 세계 각 도시들마다 탄생돼 전 세계를 무대로 한 월 무한 개방 무한 확장의 월드와이드 그룹입니다. 아 좋아요. 아, 암기왕 네. 괜찮아 괜찮아요. 예, 예. 이게 사람 사는 거죠. 네. 아니 괜찮아 괜찮아 이제 나중에 느낌대로 돼요. 예. 네. NCT U 어떤 그룹 좀 아시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예, 예. 아니 암기 담당 처음부터 암기 담당이었어요 도영 씨가? 아 제가 아무래도 네. 데뷔 전에 네. 그 음악방송 MC를 한번 맡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 주로 저를 시켜주시지 않나. 아. 재현이와 저가 그렇죠, 많은 네. 그런 걸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네. 재현 씨. 네. 네. NCT U. 네. 저는 이제 예. 곡 담당을. 아, 곡 담당이에요? 네. 네. 아하, 그렇구나. 조금 있다 그러면. 예. 네. 그럼 노래 소개로 한번 넘어갈게요. 네. 예. 어떤 곡이다, 한마디로? 네, 저희의, 아, 한마디로요. 한마디로. 어, 저희의 일곱 번째 감각은요. 네. 어, 퍼포먼스와 노래와 랩이 몽환적인 그런 감각적인 곡이고요. 감각적인 네. 곡이고. 예. 그리고 Without You는요. 네. 어,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가사가 돋보이는 희망적인 곡입니다. 어, 어, 좋아, 좋아. 아, 그러면, 어, 도영, 우리 재현 씨 말고, 어, 마크. 네, 마크 해줘야 돼요. 마크 해줘야 돼요. 예. 일곱 번째 감각. 네, 예. 어. 본인이 느끼기에, 그냥. 아, 예. 제가 진짜로 딱 봤을 때는요. 예. 그, 어. 어, 힙합적인 분위기에다가. 네. 저, 어. 몽환적인 랩과 노래이 어. 담긴 좀 어. 그런 곡입니다. 화려한 어, 퍼포먼스 있습니다. 잘하네. 와. 어, 잘하네. 우리 막내, 막둥이. 예. 아, 막둥이 잘하네요, 정말. 예. 자, Without You, 테일. 네. 어떤 곡인 것 같아요? 예, 예. 서로 화합하고 더불어 사는 행복을 노래하는 곡이고요. 예. 그래서 오. 다 같이 들으면서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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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잘해요. 예.
이제 슬슬 제 눈빛 보이시죠? 네. 예, 예, 예. 네. 저도 할까요? 예, 예, 그럼요, 그럼요. 저도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7 좋아, 번째 좋아. 감각은 네. 일단 보는 재미가 굉장히 많은 노래가 아닌가 맞아요. 싶고요. 네, 예. Without You라는 노래도 네. 이렇게 이제 되게 노래도 너무 좋고 그렇죠. 이제 각자 보컬들이 목소리가 예? 너무 좋기 때문에 예, 예. 듣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재미있는. 아 재미있는. 네. 네. 텐. 네. 예. TN. 다른 쪽으로 물어볼 거예요. 다른 네. 쪽에 네.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하지 네. 마시고 네. 그 SM이는 그 보이그룹 계보가 쫙 있잖아요. 예, 네. 그렇죠. 예,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샤이니, 엑소 그리고 이번에는 NCT U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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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 그 선배님들 중에서 롤 모델이 누구예요? 저요. 네네. 똥해 형이요. 똥해 형 선배님. 똥해라고요? 아니요.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아니, 저, 농담이고, 슈퍼주니어의 동해씨? 네. 왜요? 그 형이 옛날에 회사 올 때마다 잘생기고, 아~ 네, 그 뭐지, 조언도 많이 해주세요. 조언도 많이 해주셨구나. 네. 와, 그래서 동해 형을 좋아한다. 네. 아, 롤모델이다. 네, 형도 멋있어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해요. 춤도 잘 추고, 네. 아니, 그럼 다른 분, 혹시 있어요? 나는, 이분처럼 되고 싶다. 예. 자, 도영 씨. 네. 네. 저는 디오 선배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많이 좀 챙겨졌나요? 연습생 때? 저 사실 네. 연습생 들어오기 전부터 디오 네. 형 굉장히 팬이었어요. 그래서 연기도 하시고 노래도 잘 하시고 너무 좋아요. 아, 도영 씨 가슴에 불이 좀 있구나. 예. 네? 연기도 하고 싶고.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예, 느낌상 예, 예. 막 말도 센스 있게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네. 닮고 싶어요. 말을 진짜 좀 센스 있게 하죠. 예. 네. 그렇다면 예. 테일 씨. 네. 예. 네. 테일은 어때요? 저는 샤이니의 종현이 형이 닮고 싶습니다. 와, 정말. 네. 성대모사 가능한가요? 네. 네. 성대모사. 아, 성대 예. 성대모사. 네. 한번 보여 주세요. 아, 한번 보여 주세요. 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최초예요. 난 정말 좋아요. 태일이 연습생 때 네. 그 산소 같은 너를 연습했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내가 좋아하는 노래. 예, 네, 좋아요, 좋아요. 오. 아 근데 이게 그 혼나진 않겠죠? 아. 저도 지금 종현 씨 오마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 예. 우리 태일 씨하고 저도 한번 해볼게요. 네. 예. 누가 많이 혼나는지. 네, 그러면 갑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네.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네, 5, 6, 7, 8. 그래요, 이거예요. 고맙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와닥닥닥닥닥닥닥닥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슷해. 느낌 좋아요, 느낌 좋아요. 예.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편하게 해주시기 바라겠고, 여기서 우리 NCT U, MBC 라디오 최초 라이브 한번 또 들어봐야죠. 단독 게스트. 이 노래는 세 분이서, 네. 예, 네. 무대를 꾸며주시더라고요. 도영 씨, 재현 씨, 우리 태현 씨. 아, 태일 씨. 아우, 큰일 날 뻔했네요. 예. 우리 태일 씨, 세 분, 예, 라이브 위치로 가주시고. 네. Without you. 예. 감성적이더라고요, 이 노래가. 예. 저 어제 무대를 봤잖아요. 예. 멋있더라고요. 좋습니다. 예. 준비되셨으면, 예, 준비됐다고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예. 네, 준비됐나요? 네. 네. 좋습니다. NCT U가 부릅니다. Without you. 커버린 나이처럼 혼자 된 나무처럼 외로워 지친 누군가의 세상을 봐. 바라고 바랬던 걸 결국은 찾지 못해 밀려났던 자의 감추려던 상처를 봐. 메추리로 태어나 좀 느린 나와 같이 걸어줄 누군가 기다려. 내 손을 잡아 원을 그려 이만큼 나누게 진 거잖아. 내 욕망이 내 곁에 내 꿈이 내 곁에 산다는 거
조류에 쓸려가듯 바다를 떠도는 듯 지쳐가지만 낙원은 보이지 않아 난 너의 따뜻함이 필요해 괜찮다고 말해주잖아 I need you I need you 손을 잡아 원을 그려 이만큼 나눠 가진 거잖아 내 운명이 내 곁에 내 꿈이 내 곁에 산다는 것 견디는 것 함께라면 조금 더 행복해져 끝없이 연결돼 다시 주는 너 I'm with you 내가 다시 살아갈 용기는 너니까 어깨를 내주며 공감할 너니까 믿을게 슬픔을 마주할 때면 한 번 더 내 손을 잡아 원을 그려 이만큼 나눠 가진 거잖아 내 욕망이 U의 Without You 예,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박민성 씨가 그냥 듣다 산소 같은 너 때문에 빵 터져 보라켰어요. 종윤 씨 따라 한번 어느 보인가요? 태인 씨입니다. 예, 그리고 3283번님 10분 뒤에 대학에서 첫 중간고사를 봐요. NCT U 더 보고 싶은데 라고 해주셨고 0629번님 NCT U 4행시어 N, NRG, C, CM블루, T, TT마, U, UP 죄송한데 이분들은 TT마랑 UP 모릅니다. 예, 모르죠? 네. 티티마. 예. 가끔씩 휴가면에 나올 거예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라이브 오네요. 오늘은 MBC 라디오 최초 출연이고요. NCT U. 모셨습니다. 데뷔 6위차지만, 이제 데뷔 전부터 이제 옴싸옴싸 활동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 SM 루키즈. 네. 네. 또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죠? 먼저, 마청이 태희씨네요. 네. 예. 데뷔 전에 이제 단독으로 이제 드라마 OST를 불렀죠. 네. 장사의 신. 오! 저 되게 좋아했었는데, 드라마. 네, 네. 좋은 기회 회사에서 주셔가지고 네. 불러보게 됐습니다. 어느 부분? 네? 무슨 노래 부르셨어요? 단 한 사람이라고 살짝만 불러주세요. 살짝만 불러주세요. You! Let's go! 아파도 괜찮아 사랑하기 때문에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네.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저는 장사의 신 엄청 좋아했거든요. 아, 진짜? 예, 다 봤습니다. 예. 아, 갑자기 울컥하네요. 예. 아, 태용 씨. 네. 휴대폰 CF. 그죠? 네. 레드벨벳 피처링과 뮤직비디오 출연 등 정말 빨리 좀 뭐라 그럴까? 예, 빨리 데뷔하고 싶었겠어요. 그죠? 네. 데뷔한 팀 중에 좀 뭐라 그럴까? 연습생 동기가 누구예요? 저의 연습생 동기는 아무래도 네. 이제 레드벨벳 선배님들. 그렇죠. 네. 예. 네. 레드벨벳 선배님들하고 연습생을 네. 같이 생활한 쭉 네, 했었죠. 쭉, 네. 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네. 활동을 좀 했을 때 좀 부럽거나 그러지 않았었어요? 네. 되게 저는 그래도 응원을 많이 하면서 네. 속으로 응원을 많이 하면서 네. 아, 저도 이제 더 잘해서 더 네. 연습을 열심히 많이 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빨리 보여드리고 싶다는 그렇죠. 마음은 많이 있었어요. 부글부글 하잖아요. 사실. 네, 네, 빨리 그렇죠. 나가고 싶고 네. 무대 서고 싶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도영 씨. 네. 형도 연예인이에요? 네. 정말. 네. 누구십니까? 저희 형 네. 배우. 배우를 하고 있는데요. 아~ 서프라이즈라는 배우 그룹의 공명이라고. 네. 공명? 네. 찾아봐야 되겠다. 네. 예. 아, 그러면 형이 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조언 같은 거 얘기 많이 해주거든요. 아니면 네. 좀 무뚝뚝한 형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근데 좀 살가워요. 저희 형은 굉장히 저한테 많은 얘기도 해주고 저보다 오히려 더 동생처럼 이렇게 애교 많이 부리는 어머, 스타일. 바뀌었네. 네. 예, 원래 둘째가 그러는데 예, 바뀌었네. 그럼 뭐라고 네.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딱 그 처음 국내 음악방송 데뷔를 형이 보고 네?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그게 우리 둘 다 빨리 성공해서 네. 부모님한테 효도했으면 좋겠다라고 메시지가 왔거든요. 예. 아, 뭐 그런 생각은 초반에 항상 들어요. 정확하게 5년 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네. 예. 그리고 텐과 우리 재현은 엄친아예요. 예. 일단 3개국어 텐은 가능하고 예. 네. 재현 씨는 전교 2등. 아, 이건 약간 과장된 거. 아, 과장인가요? 과장이에요. 조금 과장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부모님의 반대 없었어요? 저는 부모님이 그냥 제가 좋아하는 제가 어릴 때부터 네. 노래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 그래서 항상 집에서 이제 부모님 앞에서 막 노래 같은 거나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춤추고 네. 이런 걸 좋아했는데 아하. 그래서 항상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하라고 너가 원하는 걸 해라. 오, 멋지네요. 예. 우리 태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도 이런 쪽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네. 항상 지금 한국 제가 SM 오니까 엄마가 네. 처음에 오지 말라고 우리 태니 이거 보고 싶어. 근데 할머니가 그냥 가. 아, 그냥 가. 우리 아들 보고 싶은데 네. 할머니께서 가라고 그러면 답이 없어요. 아니, 그 엄마가, 아니, 할머니가 그냥 네. 언니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해. 그런 멋있네, 멋있어. 아니, 재현 씨. 네. 전교 2등은 좀, 예, 좀 네. 약간 좀 부풀어졌다. 네네. 네. 몇 등까지 하셨나요? 그냥 열심히는 했어요. 전교 10 네. 안에 들었나요? 그런 것보다 이제 그냥 네. 상중하 나누면 상반은 좀 드는 편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뭐, 예, 엄친아로, 예, 나뉩니다. 예. 어릴 때는. 예. 네. 하중 아니면은 하하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네. 괜찮아요. 그리고 마크. 네. 랩을 잘해요. 아닙니다. 이게 저는 이 대본도 그랬지만 어제 무대를 봤기 때문에 되게 춤도 잘 추고 잘하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나이가 18살. 네. 예. 어떻게 그런 감성이 나올까요? 예. 아, 그냥. 멋있더라고요. 네. 좋아해서. 네. 몇 살 때부터 랩을 한 거예요? 몇 살 때부터라기보다는 네. 그냥 약간 많이 여러 개 들어, 어렸을 때부터 형이랑 제 친형이랑 많이 듣고. 네. 해서 막 몇 살 때부터 시작하기보다는 그냥 항상 조금씩 그냥 하다가.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게? 조금, 네. 그냥 재미로. 막내인데 형처럼 딱 무대를 딱 압도하더라고요. 아,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광고 듣고 올게요. 여보, 전 세계야 끝나가는데 어떡해? 내가 다 준비했지. 서울 생활권 교통망을 갖춘 남양주 월산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 어때? 마음에 들지? 생활공간이 편리하고 구조가 튼튼한 살기 좋은 부영아파트. 분양 및 임대문의 031-595-6942 부영주택. 영수가. 지연아. 영자야. 정훈아. 미경아. 연우야. 왜 불러? 하하하. 하남 돼지집에서 만나자. 한번 인증받은 맛집이래. 삼겹살에 명이나물, 최고급 참숯으로 초벌구이까지. 하남 돼지집에서 내가 한 턱 쏜다. 대한민국 삼겹살의 자부심. 하남 돼지집. 평택 평점. 개통 예정인 KTX 지제역. 대단지 스케일. 급이 다른 미래가치. 평택을 대표할 센토피아 브랜드 시티의 완성. 프리미엄의 역대급 센토피아 평택 영신. 4월 8일 주택 홍보가 높은 조합원 가입 문의 1599-8733. 시공 예정사 현대 엔지니어링. 아우, 또 속이 쓰리네. 속 쓰리맨 카베진. 아, 또 더부룩하네. 소화불량에도 카베진이지. 아. 속쓰림과 소화불량의 원인은 약해진 위점막. 양배추 유래 성분 MMSC가 위를 건강하게, 속을 편안하게. 카베진 하나로 해결하세요. 위를 위해 하루 세 번 카베진 코아 S.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테리움 금강주택.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활용 팁. 팁 1. 재구매할수록 차량 가격에 최대 3%까지 쌓이는 포인트를 적극 활용하라. 팁 2. 정기점검 긴급출동을 적극 이용하라. 팁 3. 렌트, 리스, 법인고객 모두 혜택을 누려라.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이른 아침 출근길 선수들 출발합니다. 오늘도 답답한 출근길이 예상되는데요. 아, 저 선수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있어요. 무슨 자신감이죠? 수도권 서남부의 새로운 길 수원 광명 고속도로로 진입합니다. 출근 시간 줄이고 스트레스 줄이고 정말 대단합니다. 막힘없이 통하는 수도권 서남부의 새로운 길 수원 광명 고속도로. 어려울 때 네 곁을 지켜주는 내가 있어. 다시 일어나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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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 힘내라. 처음 마음 그대로 100% 당신 편에서 NH농협은행. 올바른 품질하면? 올품. 올품하면? 올바른 품질.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그거야. 올품 자연에 좋은 닭이지. 올품 자연에 좋은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올바른 품질. 아, 봄에 이사를 또 가야 하나. 전셋값도 비싸고. 어머, 2001세대 대단지. 단지 내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도 들어온다고? 남양주 화도 IC로 서울도 빠르고 다양한 공원들까지? 우와, 놀라운데? 남양주 라운 프라이빗. 성황리 분양주 1600-0767. 자동차를 단순히 타보는 시승에서 자동차에 감동하는 시승으로 지금 경험하세요. SM6 드라이빙 익스피어리언스 캠페인. 상세한 설명에 드라이빙 오디오 가이드. 고객의 취향대로 1:1 맞춤 상담. 푸짐한 경품. 4월 르노 삼성자동차 전시장에서 만나세요. 자세한 내용 및 일정은 홈페이지 참조. 여기 어디야? 지우라 지우라. 은지 은지나 은사리 일어나고 행복한 시상을 하루라도 한인제약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신한 가거도 해녀들의 노젓는 소리입니다. 명사 심리 기꺼진다. 해녀들의 애환이 가득한 가거도 노젓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환인제약 협찬이었습니다. 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까지 듣고 오셨고요. 문자 하나 왔습니다. 5278번님, 나중에 거물급으로 인기가 많아져도 우리 신영 누나 손 놓지 말아주세요. 네. 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내 손 놓지 마세요. 네. 아, 이제 오늘 NCT U 함께 했는데. 네. 아, 끝날 시간이에요. 예,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 꼭 이 얘기는 해야겠다 하는 거 있으면 해주세요. 오늘 태용. 네. 예, 얘기를 가장 많이 못한 것 같아가지고, 예. 저희 NCT가 아직 데뷔한 지 얼마 안 되고 많이 부족한데요. 네네. 저희에게 이렇게 많이 응원해주시고, 네.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시는 네. 팬분들과 대중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그 얘기 말고. 그 얘기 말고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아, 저 사실, 진짜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네. 신영 누나, 네. 저 사실, 되게 좀 이렇게 그래도 좀 성공하실 줄 알았는데. 오케이 오케이 그 얘기 말고 그 얘기 진짜 말고요? 예, 사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사적으로 하고 엄마, 싶은 얘기 엄마 아빠 뭐 이렇게 그냥 예.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라디오 나왔는데. 예. 말씀드려요. 부모님께요. 네. 항상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모님께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부모님께 한마디 해주셨고 아 저희는요 NCT U의 7번째 감각 들으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풋풋한 그리고 네. 너무 참 아쉬운 시간이었어요. 예 다음에는 아예 예 확장형 그룹이기 때문에 2시간 네. 확장 시켜가지고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우의 망고 김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가운 세상 눈을 감고 침대에 놓아도 귀를 막고 어제가 오늘 오늘의 여지 뜨내진 자책만 가득한 채 We'll take it slow Baby baby we'll take it slow oh. 같은 꿈 마치 날 부르는 익숙한 노래 마침내 연결돼 감싸주신 나를 해를 섬매 반복되는 매일도 괜찮다고 깊은 어둠 비를 걸어 저 너머에 숨겨진 진짜를 보아 Open your eyes 조용히 open your eyes Open your eyes 이제는
생각해 이 밤에 더 지르래 차가운 세상 눈을 감고 침대에 누워 또 귀를 막고 어제가 오늘 오늘의 여지 늘 늦은 자책만 가득한 채 We'll take